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미디어워치 애청자 여러분, 안진걸 TV, 의종 TV, 인사이트 TV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데니 대표님과 임세은 대표님을 모시고 방송해야 되는데, 임세은 대표님께서는 매주 화요일 날 이 시간에 카톨릭 평화방송 출연이 있으십니다. 2주에 한 번. 그래서 이제 앞으로, 2주에 한 번은 데니 대표님하고 제가 하고, 또 이제 한 번은 임세은 대표님까지 이렇게 하게 될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사정이 생기면 가급적 셋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배니 대표님 오늘 또 지금 매불쇼 하고 오신 네, 건가요? 매불쇼도 했고 그 강성범 개그맨하고 저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런칭하는 그 리허설 하고 왔고 그 리허설이면 오늘 방송이 나갔나요, 안 그러면? 나왔고 그냥 우리끼리만 한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오후 4시에 실방으로 총 공개되는데 MC 첫 MC가 첫 누군가요? MC가 박지원 씨인데 아, 박지원. 아예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사실은 뭐 이번에 그 부팀당 그 떨어진 사람들 강신업이 등등 섭외했는데 아직 정신이 없으니까 급하게 섭외가 안 돼서 좀 시간이 많은 박지원 씨를 먼저 섭외하고 그리고 2편 그 후속편은 저 임세은 대변인을 지금 섭외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오, 내가 야. 최고의 책을 특집을 하는데 정확히 제일 잘 아는 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그두 권의 책, 책은 다 읽었기 때문에 두 권의 책을 다 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용호 MC나 아마 인사드리지 야, 그럼 이제 그게 그 변강세죠? 경강세로 뭐 변희재 불리지 않을까? 강성범의 세상 속으로. 와, 우리 소리소리의 백운종 안진걸 양희삼의 세상 속으로도 있는데 훨씬 센것 아, 그거 같은데요? 세상 속으로인가요, 이게? 네, 그건 세상 세상 속으로인데 밖으로인가? 사람이 다르니까 세상 아, 세상 밖으로? 복인가? 하여튼. 아, 세상 복이. 그럼 임세은 대변인님은 두 번째 나가면 변강세가 되네요. 변희재 강성범 임세은 그것도 되네요. 피곤하시겠어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이제 인사 시작하면서, 목요일 날, 매불쇼, 그, 팟빵이 매불쇼만 있는 게 아니라, 매불쇼 못지않게 지금 전략적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그램이, 변희재 강성범의 세상복이랍니다. 변강세 줄여서. 그거 이제 목요일 날몇 시에 나간대요, 대략? 오후 4시에 실방이 나가고 오후 4시에. 목요일 날 녹화한 게 금요일 날 나가고 그럼 목요일 날 생방이 하나 나가고, 생방이 나가고 녹화는 이어서 금요일 녹화를 날 하나 해서 금요일 날 금요일 날 나가고. 그럼 일주일에 두번 우리 국민들은 아 눈과 그리고 귀가 오가는 건가요? 화요일도 그 격주에 한 번씩 또 한다 그래서 화요일은 격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제 매불쇼가 매일 하는데, 매불쇼 못지않게 거의 좀 일주일에 세 자주 번. 하려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강성범 개그맨님, 배례 대표님, 잘 되시라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자, 이제, 요즘 뭐 심경이 복잡하시죠? 주말에 우리 대구 집회 대구 갔는데, 그 집회에서 사이에 막 엄청난 학살이 아니 있었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대구 집회 가서 지난번 김영민 이사장하고 둘이 했을 때도 그랬는데 한뭐 몇천 명 온다 그러면 한80% 이상이 촛불이고 한20% 이하가 태극기니까 이제 대구가 원래 보세 성지라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열받죠. 열받는 것도 있고 안타까운 것도 있고 같이 태극기 들고 윤석열 한동안 싸웠던 그 할아버지들 다 어디 갔냐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파악해 보니까 한 역시 한 8대2 정도 와가지고 그런 찰나에 이제 서울 올랐더니 이른바 범태극기 세력이 지금 무자비하게 숙청당하고 있어서 내가 뭐라 그랬냐 너희들 결국 그런 개돼지 취급밖에 안 받을 텐데. 그래서 지금 저하고 최대 회장이랑 이제 최대한 이 사람들 당겨야 되니까 모든 이제 이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자, 일단 제가 지금 인사합니다. 본격적 분석은 곧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여러분 보셨죠? 요 피켓이 굉장히 화제의 피켓이 됐습니다. 이제 각각의 이제 뭐 수천 명의 한 3, 4천 명의 시민들이 연인원 이제 누적 총 인원으로 행진까지 오셨는데 뭐 양문석 박사님, 양희삼 목사님, 김용민 목사님, 턴나이트 강민구 대표님 사회 스타일 아주 재밌더군요. 태극기 스타일이에요, 그게. 예, 장바닥 태극기 장바닥 스타일. 예, 테이크. 장바닥 티스타인데 굉장히 그게 이제 서민적이 아마 서민적이던데요? 촛불 참여자들은 좀 생소할 텐데 아, 몇몇 분이 너무 생소하더라고. 태극기 집회하고 촛불 집회하고 저도 촛불 집회 최근에 올때좀 생소해 사회적으로 예. 뭔가 뭐 그냥 약간 좀큰좀 행사 비슷하게 가니까 촛불 집회는 격식 있게 맞습니다. 태극기 집회는 사회자가 한세 명이 있는데
그 손상대 씨하고 네. 저 김성철 그 강민관 3대 사회자인데 아 3대 사회자 아 그런 식으로 장바닥 씨의 사회를 봐요. 만담꾼처럼. 네, 만담꾼 진짜 만담꾼.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일단 노인층이 많기 때문에 네. 같이 놀아줘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 우리 태극기 집회는 공연단이 절대적으로 열세야. 네. 촛불에 비해서. 네. 촛불은 중간중간에 공연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밴드 택타피 공연 대단했죠. 네. 네. 막 말로 놀아줄 필요가 없어 사회자는. 네. 근데 여기는 우리는 진짜 태극기 집회 때요 아예 공연 없는 것도 많아. 다 말로 때워야 되는데 이거를 예. 연사들이 연사일만 때우면 너무 지겨우니까 예. 사회자가 저렇게 놀아줘야 돼서 예. 그래서 이번에 아마 촛불분들은 정말 놀랬을 거야. 아,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사회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촛불 집회 한 뭐 80%가 촛불 참가자고 20%가 우리 정통부 참가자라면 그 80% 참가자들 중에는 와 맨날 강릉 대표 너무 장바닥 스타일이다. 뭐 심지어는 저기 너무 그 가벼워 보인다라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아니 여기는 연합집회입니다. 그리고 진보 패널 발언이 더 많으니까 사회자라도 정통 보수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분이 대구분입니다. 대구분이 대구 스타일로 해야지 지난 시민들이 한 번 더 보지 않겠느냐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그 미디어치 팬나티 TV 안징을 TV 뭐 서울의 소리들이 다 올라가 있거든요. 지난 우리 일요일 좌우중도 합작 집회가 연인원 3, 4천 명 진짜 오셨고요. 제가 준비한 게 다 떨어졌으니까 그다음에 부스도 굉장히 많이 설치됐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대구까지 오기 어려운 분들이 온라인으로 엄청나게 봐가지고요. 제가 쭉 추산해봤거든요. 유튜브가 한 30여 분 넘게 왔잖아요. 온라인으로 보신 분이니까 온라인 참가자로 할 수 있겠죠? 한 50만 명 가까이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제 쇼츠도 나오니까. 쇼츠도 지금 막 몇만 몇십 명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집회는 아주 성공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좌우 이렇게 연합 집회를 했지만 좌우 중도 합작하고 주요 단체까지 붙여서 대규모라는 게 처음이거든요. 이번에 사람들이 힘을 많이 얻은 거예요. 2월 4일 민주당 집회, 촛불 집회에서 2월을 좌중 납치를 해서 대구에서 또 4월달 또 하라 그러고 부산에서도 연락 왔어요. 부산 창원도 하라 그러고 다음 기회에 대표님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제 이 영남권의 지금 이 보수 성향이고 예. 그 영남권이 원래 우리랑 같이 태극기 운동했던 분들이 많은데 지금 다 윤석열로 넘어가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걸 회복시켜야 돼서 예. 이 좌우 통합 집회는 영남권이 좀 효과적일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책도 예. 좀 더 많이 호소력도 있고 예. 그러겠죠. 아무래도 이제 태극기 아는 사람들이니까 영남권 예. 사람들은. 예. 그래서 좀 꾸준히 안내 뭐 제 생각 막 상반기에 끝낼 것 같은데 윤석열이 예. 한 세네 번이면 뭐 안철수 집 받는 거 보니까 이번에 끝낼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대구를 했으니까 진짜 창원 부산 정도 이어갔을 때 효과가 크지 않을까. 예예예. 예. 우리 안징을 TV 인사이트 TV 애청자들께서는 아쉽다 서운하다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 2월 5일 대구 집회에서는 사회도 안 봤을 뿐만 아니라 발언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또 길어지면 안 되고 발언 한 사람이 또 하는 것도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대신에 우리 보수 쪽에서 오신 조용한 대표님 한 15분 발언하시고 아니 변 대표님이 길게 하는데 변 대표님 5분밖에 안 했더라고 제가 다시 보니까 시간을 이제 보니까 연사가 많아서 저하고 이제 백은종 대표가 짧게 얘기를 했는데 이 조용한 대표가 이제 보수의 최고 농객인데 잘 했는데 도돌이표를 하더라고. 쫙 잘했어요. 이제 좌우 이념의 벽을 부르고 윤석열 내리자. 근데 자꾸 도돌이표를 돌려서 밑에서 계속 끊으라고 그러는데 못 멈춰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발언 안 할 때가 변 대표님 길게 하시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변 대표님 짧게 하시고 양쪽에서 말 길게 한 게 양문석 박사. 둘이 시간 좀 경남의 양문석 박사와 우리 올인 방송의 조용한 대표님. 오영국 선생님도 좀 길게 했는데 오영국 선생님은 임팩트가 있었어요. 그분은 정리해서 가져왔고 정리해서 왔고 자 그러니까 미디어치 애청자 여러분 제가 말 많이 해서 밴드 대표님 말 끄는 거 아닙니다. 자 이제 2월 집회에는 또 좀 더 시간되면 이야기하고요. 일단 밴드 대표님 오늘 매불쇼도 지금 매불쇼 녹화죠. 수요 녹화 마치고 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방영됩니다. 예. 그 다음에 매불쇼 못지않은 팟빵의 전략방송인 변강세 변희재 강성범의 그것도 지금 리허설 방송을 하고 온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아요. 또 오늘 아침에 또 방송 있으셨어요? 오전은 아니요 없었고요. 스픽스 매일 한번 갔다 오셨나요? 아니 스픽스 오늘 안 했고요. 와 오늘 쉬네요. 좀 이따 8시에? 네, 8시에 또 박동희 춘추 박동희자하고 손혜원 의원하고 또 있어서 그래서 변 대표님 건강 걱정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오늘 미리 진짜 광고기도 하지만 변 대표님 초장에 먹고 힘내시라고 녹각 영지버섯 저기 우리 탕디 PD님 녹각 영지버섯도 한번 보여주시죠. 진짜 살아있는 거 모종. 예. 실제
사슴뿔처럼 생겼어요. 녹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슴뿔처럼 생긴 영지버섯을 이렇게 길러요. 그래서 저기서 영지를 따가지고 말려가지고 진액을 내는 거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게 사슴뿔이 아니라 예, 예. 사슴뿔처럼 생긴 영지버섯. 이거예요. 아, 녹각이라 그래가지고. 예, 좀 이따 이 농사를 짓는 농부님이 베니 대표님 팬이고 매불쇼 팬이고 저도 좀 응원해 주신다 해서 민생경제 스튜디오 오셨어요. 제가 또 방송 말미에 변 대표님 이제 가시 스포츠 쪽 가시고 난 다음에 이 버섯이 얼마나 진귀한가 사슴뿔을 닮은 영지버섯 보여주신대요. 지금 화면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잔 하십시오. 제가 낮에 한잔 먹어봤는데 힘이 불끈 솟더라고요. 아, 어때요, 변대표님? 맛이 어떠세요? 좀 몸에 좋은 느낌이 확 나죠? 예. 그냥 있는 그대로. 광고 말고 진짜 있는 그대로 말을 해주세요. 예. 쓰다는 게 포인트 아닙니까? 몸에 좋은 건 쓰잖아요. 양약 고우구. 예. 써야죠. 아, 굉장히 쓰네. 쓰고 또 한마디만 더 해주신다면? 뭐 그냥 확 뭐냐 좀 깨는 느낌. 아, 좋습니다. 아주 변대표님 입장에서 최고의 찬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집회 때 우리가 대구를 내려갔습니다. 이제 변 대표님 그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제까지 가서 도대체 왜 윤석열 한동훈의 조작 만행, 사건 조작 범죄를 침묵하시냐고. 고 아, 그거를 이제 좀 하셔서. 이제 약간의 사고가 있었는데. 예. 네. 그 박근혜 사제에서 매일같이 꽹가리 치고 유튜브 하는 박근혜 파리들이 있어요. 네. 원래 저희랑 탄핵명도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 네. 우리가 이제 윤석열 한동훈의 조작 만행을 밝혀서 박 대통령한테 책과 서신을 전달을 갔는데 이 무리들이 예. 매일같이 박근혜 사랑해요 하는 꽹가리 치는 무리들이 이 책 전달하지 막 소리 지르고 해가지고 경호원이 이제 전달하고 그랬거든요. 예, 예. 경호원한테 이 책 박근혜한테 전달하지 마. 그래서 제가 그냥 막 때리러 가려고 그랬어요. 그때도 아, 저도 멀리서 봤어요. 근데 대표님 말렸잖아요. 여자들이라고 그래서 할머니들에서 참았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저런 거만 돌아버리는 게 박 대통령 명예 회복을 시키려고 제가 감옥까지 갔다 와서 6년을 가서 했는데 네. 왜 박근혜 사랑한다는 인간들이 둘러싸가지고 네. 이걸 못 받게 하냐. 네. 근데 이 자들이 오늘 우리 카페까지 돌아가지고 네. 박근혜한테 태블릿 진실을 밝히라고 강요하지 말라 그러는데 네. 본인 사건의 증거예요. 그러니까요. 본인 사건에 네. 공무상 비밀누설죄 물론 그건 네. 큰 죄는 뇌물죄에서 큰 거 아닌데 어쨌든 그렇죠. 그걸로 3년을 다른 받았어요. 여러 이슈가 있었지만 그 증거로 네. 본인 사건의 증거인데 엄밀히 말하면 본인이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네. 내가 대신 밝혀진 것만도 이상한 건데. 그렇죠.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밝혀서 갖다 쓰면 고마워야 되는데, 나한테 개인적 고마운 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저 조작 검사들에 대해서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비판을 해왔고, 자기는 억울하다고 해왔고, 누명을 했으면은, 이거 갖고 공적으로 이슈 시켜줘야지. 그걸 아무것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보수 개돼지들, 박근혜 사랑이 윤석열 만세 개돼지들 양산한 사람이 누구냐? 네. 박근혜 대통령이야 따지면은 네. 아무 말도 안 하고 윤석열 취임식에 참여하고 대구에서 만나고 이러니까 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는 그리고 뭐 나이가 고령 이런 요즘에 72살이면 나이 많은 거 아닙니다 진짜. 네. 그럼요. 그 정도 나이에 이 정도 진실을 얘기 못 한다는 네. 거는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인간이야말로 박근혜 공주론 박근혜 무능론이라고 봐요. 예. 그거 그 따위로 떠드는데 우리 공화당 애들. 예. 이 정도 다 만들어줬는데 그걸 왜 못합니까? 해야지. 아니 그리고 이러면 윤석열이 사면시켜준 것도 아니잖아요. 뭐 보통 사면시켜주면 감사의 표시로 침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끔 정치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사면됐고 또 최근에 윤석열 한동훈 세력이 국민적으로부터도 비판과 비판을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태블릿 PC 온투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거. 지금 진보진영 인사들까지도 지적을 하고 나오는 상황인데. 제가 그 서신에 네. 썼어요. 서신에. 네. 아니, 안진걸, 김용민, 손혜원까지 듣는데 왜 가만히 있냐. 네. 이거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같이 있었던 정당을 지금 어떻게 박살내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끝장을 내고 있잖아요. 네. 완전히 정치 세력을. 이래도 침묵한다. 그리고 네. 본인이 분명히 자기가 이제 대구에서 인재도 키우고 한다 그랬기 때문에 네. 이건 더 피하면 안 되고 하여튼 제가 여러 루트로 듣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유영아가 거의 아웃됐다는 말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아, 유영아 계속 눈가기를 차단해 계속 차단해왔는데 네. 유영아가 거의 아웃되는 상황이고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됐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어쨌든 박 대통령 요구한 대로 측근들 다 사면시켜버렸거든요. 네. 이제 부담 없이 승부할 수 있으니까 박 대통령이 태블릿만 들어주면요 윤석열 퇴진시키는데 아주 굉장히 효과적인 무기가 될 거니까 윤석열 퇴진시켜야 될 사유가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요즘 최근에 국민의힘당의 경선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건요
변희 대표님하고 저희가 정당법 조항을 찾아냈습니다. 경선 방해 조항이 있어요. 이건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고요. 근데 대통령은 실정법이 외환 내란의 제가 아니면 탄핵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수사는 안 받지만 탄핵은 돼요. 탄핵은 되는 거거든요. 탄핵은 정치 재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벌은 안 받지만 수사는 가능하다는 게 이제 그 다수설이고 그다음에 수사가 가능한데 그 결과로 탄핵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걸 깨버린 게 윤석열이에요. 네. 박근혜 수사를 했어요. 그렇죠. 수사도 했죠. 했기 때문에 네. 윤석열이 수사해도 돼. 그렇죠. 수사해도 되는 네. 거로 요즘에 그 법학계에도 정리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다 탄핵 사유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에 그 경선 개입이 있어요. 네. 경선 개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또 처벌했는데 네. 경선할 때 그 여론조사를 국정원에서 받아서 그 돌린 걸로 그렇죠. 2년형을 선고했어요. 윤석열이가 2010년 총선 앞두고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하는 짓들은 완벽한 탄핵사유입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한 사방팔방에서 탄핵사유 퇴진사유 그것을 저희는 탄핵 마일리지 퇴진 마일리지라고 하는데 쌓여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2월 대구집회에 가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가서 우리 정통 보수 단체들 기자회견하고 제가 사진 찍는 잠봉사 하고 그리고 이제 대구 동성남에서 집회를 그 준비하고 시작하려는 찰나에 당 대표 선거 국민의힘당 최고위원 선거 일종의 이른바 변 대표님 표현하면 태극기 변제설에 대한 학살극이 있었다.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야지. 지금 다들 지금 난리라면서요 지금 상황이. 지금 사실은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이 무차별 난폭운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 태극기 세력이 무차별 비호 찬양에서 가능했거든요. 네. 이미 거의 끝났어야 할 정권이 유튜브, 페이스북 기반으로 그냥 무차별 비호 찬양에서 버텨갔는데 그럼 당연히 이번 경선 때 그 힘을 받아서 태극기 세력들이 유튜버들이 대거 참여했단 말이야. 당대표하고 최고위원회. 네. 그리고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당원을 최소 7, 8만 명을 밀어넣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10만 명 이상 이번에는 최고위원 최소 2석 그 당대표도 2, 3위까지 간다는 설이 아주 많았는데 네. 이거를 싸그리 다 날려버렸어요. 컷오프 절차도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4명 이상 날려버렸죠. 그러니까 컷오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컷오프를 오해하는 분도 있는데 컷오프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여러분. 면접기회도 안 주고 서류 탈락. 네, 서류 탈락. 서류 탈락. 가장 모욕적인 거 아니에요. 네, 서류 탈락이죠. 네. 그리고 그 서류 탈락이 원래 없던 제도야. 네. 어떤 정당에도 없었던 겁니다. 한 적이 없어요, 그걸. 그렇죠. 보통 컷오프로 그냥 시키잖아요.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오늘 뭐 이제 국힘당 사람들 나와서, 그럼 최소한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는데, 그 최소한의 검증이 당원심사가 있어요. 네. 당원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면은 그 당원 당비를 받잖아요? 그래서 참정권을 주는 거야. 당대표고 최고의 선거권에. 그러면 다 당원 들어가서 돈 냈는데, 야, 너는 자격 안 되니까 출마하지 마. 이러면 당원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당원으로 다 자격을 인정받는 사람들을 서류만으로 봐서 야 이것들은 격이 떨어지고 수준이 낮아서 자른다. 전례도 없었고 불법 소지도 너무 커요. 기준도 없고 이유도 없어. 그냥 잘리는 놈 4명 얘기하면은 저 당대표 출마했던 강신업. 자, 참고로 당대표 한 10명 후보 중에서 강신업은 최종적으로 5위, 4위 왔다 갔다 오셨습니다. 여론조사. 여론조사에서. 이번에 그날 발표된 여론조사가 5위. 5위였어요. 원래 4위였는데 천안을 끼어들어가지고 5위. 그러니까 의원들을 다 제친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그렇죠. 보면. 조경태, 윤상현 네. 다 제꼈죠. 근데 강신업만 떨어뜨려봤어요. 그럼 아예 강신업을 표적으로. 표적으로 잘랐어야지. 박영수 산다니까 잘라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박영수 플러스 강신업의 스탠스가 한 달 전부터 이상해졌는데 원래 강신업 탄핵을 찬성했거든요. 네. 근데 이 작자가 갑자기 탄핵 무효를 외치고 내가 박근혜 사려갔더니 거기 또 나타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다니고 네. 박근혜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이상한 스탠스를 보이더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모조리 탄핵 무효였던 사람 다 잘려나갔거든요. 네. 아니 이자는 탄핵 찬성자인데 갑자기 탄핵 무효로 오더니 같이 잘려나갔어요.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윤석열이 한 탄핵을 반대한다 그러고 윤석열 한동훈이 상전을 모시는 박영수를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더 그러니까. 네. 이제 이 조작날조 수사의 이 주범들인 그렇게 또 표현을 해. 강신업이가 권순일 박영수를 구속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 태극기하고 비슷하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잘려나간 것 같고 신의식이 최대 지금 이게 여기서는 최대 문제 신의식인데 아 요런 조사에서 상당히 높게 나왔던데요. 최고위원 조사에서 네, 그건 지지층인데 자기의 얘기는 맞을 겁니다. 전광훈과 신의식은 한 팀이 한 팀. 네. 그래서 워낙 많은 당원들이 밀어넣기 때문에 그 신의식 그 유튜브가 148만 명 신의한수 그 친튜브 개인 유튜브가 50만 명 네. 190만 명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밀어넣는 당원도 엄청 많아요. 네.
거의 2, 3위 한다는 거 다 인정됐거든. 당원 투표 가면은. 잘렸어. 그리고 이제 신의식은 아까 매물쇼에서 얘기했는데, 우리 촛불 지정 따지면은 안진걸 소장과 위상이 비슷해. 바닥에서부터 쫙 운동만 하면 바닥에서부터. 자, 전과도, 전과 전부 다 집시법이랑 그 공무집행방에. 아, 쟤랑 비슷하냐? 아니, 전과를 가지고 시비 걸었대요, 아니, 자기한테. 보수적에서 보면 저보다 이대하신 분이죠. 저희는 이제 안진걸 TV 이제 8만 명이고, 그거는 뭐 150만 명. 근데 원래는 명인데. 거기도 아스팔트 출신이어서. 네. 근데 이제 자꾸 당에서 전과를 최근 갑자기 물어봤대, 2, 3년 전부터. 네. 전과가 왜 이러냐. 그래서, 아니, 다 데모하다가 나온 전과야, 보수 데모하다가. 네. 근데 잘리는데, 역시 아무 말 없이 그냥 잘라버렸고. 네. 이제 나머지에서 뉴여해라고, 이제 예전에. 아유, 그분들 유명하지, 알만한 분은 다 알죠. 황당하신 분. 사실은 아주. 좀 주책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도, 뭐, 김세희나 강용석처럼 막 허위사실 유포해서 끝장 이런 건 없었어요. 그분 나름대로 그 법학. 법대 그 법학 박사고, 독일에. 강의가 오래죠. 네, 아니, 막 무차별 더 강세연청 한 건 없는데, 그렇죠. 약간 홍준표랑 싸울 때 서로 막말을 퍼붓지. 예, 네, 그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홍준표가 그건 사실 먼저 막, 술집 주모라 그러고. 홍준표 씨는 진짜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여성한테 술집 주모라 그럽니까? 그 사실은 그, 선배 초상으로 이겼어요, 류혜 씨가. 네. 근데 그 과정에서 홍준표가 당권을 가지고 류혜를 제명해버린 거지, 류혜 씨가 크게 잘못한 건 없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 김준교라고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좀 태극기 좀 있었던. 그렇지만 친구고. 어쨌든 청년이잖아요. 청년들에게 보통 기회를 주잖아요. 저는 그 친구를 많이 비판했지만 그래도 그냥 그렇게 무참히 이유도 없이 잘라버리는 건 참 일종의 나경원 집밥듯이 이번에 그 사람들 집밥인 건데. 네. 이제 내가 볼 때 이제 가장 잘라도 될 만한 인간 잘린 거는 김세희. 아유. 김세희를 잘랐는데 네. 김세희는 이제 그. 연예인들만 막 짓밟고 형사사건이 막, 이거는 운동과 관계없잖아, 보수 운동. 네. 이들 돈 벌려고 짓밟았다가 한, 많으니까. 그럼 뭐 강용석 씨랑도 지금도 싸우고 난리냐, 날마다, 뭐, 날마다 이상한 방송 나오고, 예. 그걸 자르는 건 좋은데, 김세희 하나 자르는 거를 명분으로 나머지 애들은 관계가 없는데, 김대희하고. 같이 묶어서, 언론 보도도, 이 극우 유튜버들 다 잘랐다. 아... 근데 최소한 극우 극좌고 일단 범죄만 안 져지면 김세희는 범죄가 걸렸지만은 네. 아니 강신호이고 신혜식이고 뉴혜고 뭐가 범죄 걸린 사람들이냐고 이 사람들이 같이 묶어서 잘라 버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컷오프 된 걸 아는데 컷오프 절차 전에 일종의 테크 변제 세력 저희들은 그 이제 제가 서울의 소녀 여기서 방송에 토론해 보니까 이런 시각도 있어요. 원래 자격 없는 자들 자른 면도 있다라는 시각이 있던데. 아, 그렇게 얘기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 있는 자들이 있어요. 많이 하더라고. 아니,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판단할 수 있죠. 하지만, 대선 때, 또 최근에 집권 초기에 본인들이 어마어마한 지지율 위기에 빠졌을 때 그렇게 악용하고 활용했잖아요. 뭐, 신의 한수 서로 출연하려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전화하고. 다 나갔죠, 다 나갔지. 그러니까. 네. 아, 김기현이도 나가고 다 나갔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그 지점을 보는데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세력이 아주 배신을 밥 먹듯이 하고 배은만도하고 아주 비열한 세력 저는 여기서도 느꼈어요. 왜냐하면 어떤 정말 결정적인 화제가 있어서 지금 배인 대표님 말한 김세 씨 같은 사람을 자르는 것까지 이해할 수 있더라도 본인들이 좋다고 뭐 팬클럽 회장으로도 용인하고 막 대선 때 서로 방송 나가고 도와달라고 전화하고 실제 돈도 보고 뜻도 봤잖아요. 근데 뭔가 이유도 안 돼 잘라버린 거잖아요. 이건 매우 비열한 짓 아닌가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붙은 사람하고 이제 신혜씨 대표가 좀 발칵 뒤집힌 게 딱 붙은 사람이 이준석 라인들은 다 붙였어요. 네. 이준석 라인 중에서 허은아는 음주운전에 두 개나 걸려 있었는데 붙여줬고 네. 신혜씨 대표는 전과가 전부 다 보수 운동했는데 음주운전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네. 날려버리고 그러면은 이번 전대가 왜 만들어졌냐? 강신업, 신혜식, 정광훈이 손잡고 이준석을 날렸거든요. 네. 그 효과로 전당대회가 열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준석을. 네. 그렇죠. 이준석을 날릴 때도 또 악용했죠. 아니, 활용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날렸어. 강신업, 그렇죠. 정광훈이 손잡고 날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윤석열이 날리고 싶은 거를 날려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가 나와서 윤석열이가 당권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네. 날리려고 몸 던진 사람은 쫓아내고. 날라간 이준석 개들은 다시 다 들어오고. 이준석한테는 또 후원회장하고 선거운동할 수 있는 권리 다 주고. 네. 이게 이제 완전히 완벽한 토사구팽이거든, 이거는. 네. 토사구팽은 넘어서지. 토사구팽 넘어서지.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토사구팽 넘어서는 것 같은데. 대학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해관계가 이제 없는 제3자로서 이걸 보잖아요. 야, 분명히 문제 있는 사람 있어요. 김세희 후보 같은 사람들. 자를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저도 최소한 당신업이 부담스럽겠지만 아니 컷오프도 아니고 서류 탈락? 그 다음에 신한수 신은식 대표고 저도 참여했을 때 많이 다투고 논쟁한 사람이죠. 그래도 뭐 컷오프 전까지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까 뭐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준석, 유승민, 나경원도 짓밟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더 우습게 보고 일단 지금 안철수와도 동꾸반이라는 황당한 말하고 금이 지들이 왕이다. 왕. 그 사람들 지금까지 어제 잘리기 전까지 안철수 짓밟고 있었거든. 네. 그래서 강신업이 안철수 고소하고 열심히 인성률 위해서 막 짓밟고 있었어요. 네. 근데 싸그리 날려버리고 짓밟았던 이준석이를 다시 세우고 이게 뭐냐는 거야. 이게 도대체. 그러면서 저 또 뭐야 민영삼 지금 신혜식 대표 민영삼한테 돌아버렸는데 민영삼. 민영삼 씨는 민주당 출신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출신이죠. 민주당, 민주당 출신이고 민주당에서 그 민주평화당으로 그때 아마 전남 도지사 후보까지 나온 사람이에요. 네. 그 민주당에 있던 사람이 한 일로 들어온 지 한 1~2년도 안 돼요,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은 또 놔두고 똑같은 유튜버인데. 유튜버예요, 그 사람도. 유튜브 말고 딴 거 없잖아. 그렇죠. 그 배승희 변호사 네, 뭐 따따붙다는 거. 따따붙다는 거 맨날 나오잖아. 신혜식 대표는 이 보수 정당에 거의 20년 이상 그 외곽에서 그 뭐 정당 생활은 안 했지만은 보수 운동 단체로 있는데 그런 사람 한 칸에 자르고 민주당에서 온 사람은 더 붙여주고 이거는 이 보수 전체 태극기든 전체 그리고 강신업과 신혜식을 뒤에서 지원했던 전광훈 전체를 쳐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신 대표가 전광훈하고 통화했대요. 지금 전광훈 미국에 있는데 태극기 집회 중단합시다. 태극기 집회해서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네. 정광훈이 지금 그만둔다 그랬거든. 네. 아니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게 2월 14일이 정광훈이 선거야 선거. 지금 구형 4년 받았거든요. 네. 이번 결과로 보면은 정광훈이는 100% 우석인 건 지금. 미국에서 뭐 망명한다는 소문도 돌던데요. 13일 날 들어온다 그러는데 14일이 선거인데 네. 들어오겠어요 이래가지고. 지금 전광훈은 망명을 하든지 구속이든지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그럼 전광훈 구속되면 그 태극 집회 누가 할 건데? 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촛불 집회할 때 저 전광훈 저기서 그 할아버지를 모여가지고 얼마나 그 주사파 척결 집회해가지고 네. 그때 대통령실에서 전화 왔습니다. 얼마나 그 팔아 먹었어요? 네. 그게 팔아 먹는 게 아니라 지들이 이용해 먹었지.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다. 경례 전화 왔다고 그 저기 그거 태극기 그 전광훈 집회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직접 전화해서 김건희하고 어제 만났다. 네. 당권 내가 먹기로 했다. 이러고 있었는데 네. 싸그리 한꺼번에 숙청당했단 말이야. 그럼 정광훈 목사 지금 도대체 자기 신도들에게 뭐라 그럴 겁니까 이거? 이거 뭐라 그럴 거예요? 그리고 감옥 가면은 감옥에서 뭐 할 겁니까 이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감옥 가는 게 아니다. 지금 이게 내가 문재인 정부 때 감옥 갔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괜찮아요. 야당 추사할 때는. 네. 근데 저 권력 빨다가 감옥 가면은 저거는 아무도 신경 써줄 수가 없어. 지금 안전권이고 아주 안전권이 저거. 송강국수 감옥 가면 어떡할 거냐고 지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대학살을 해버렸을까요? 왜 그런 걸까요? 뭐 본인들이 급이 낮다. 수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한다는데 아니 급이나 수준으로 이야기하면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보다 더 비열하고 저급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지금 저 김재원이나 이런 국힘당 네. 사람들이 대놓고 떠드는데 네. 김재원이 그 신의 한 수에 뻔질나게 출연하고 했던 인간이 네. 뭐, 격조가 내려서 떨어뜨렸다느니 뭐 야 정말 나쁜 놈들인데 하는 것들이 아니, 그 신의 한 수 출연한 자들이 격조가 낮다 그러면 뭡니까 출연시켜달라고 빌었던 놈들 명단을 신익 대표가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무나 지금 방송 나가면은 당연히 이제 뭐 제작진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강신업 신혜식이는 왜 이 절차에 떨어뜨렸냐 그러면 네. 뭐 워낙에 수준이 떨어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아... 막 대놓고 네. 인격살인이야 인격살인 완전히. 네. 그리고 막 보도에 이렇게 나가요. 평소부터 국민들에게 신뢰성이 없었고 지탄의 대상이었고 아니 김대희는 내가 이야기했는데 신혜식이 언제 국민적 지탄 대상입니까? 신혜식이 안정근 김상진하고 다르거든 이 사람은. 옛날에 한 20년 10여 년 전에 신혜 대표님도 막 비슷한 느낌이 있었지만 거의 최근 10년간은 아주 점잖아진 거 아닌가요? 그때는 신혜식 대표가 이제 젊었을 때 네.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네. 그때는 이제 자기는 그 당시 제야 투사네요. 들이 네. 받은 거고 지금 윤석열 정권은 지금 여당이잖아. 네. 그러니까 신 대표 거기 맞춰서 세게 안 했다고. 아 점잖아 많이 점잖아 산 거죠. 네. 왜냐하면 자기들이 권력을 주고 있는데 권력 친 놈이 날뛰면 정말 못 보여주는 거거든. 그게 김상진 네. 안정관 아닙니까? 네.
근데 아무것도 안한 사람은 같이 뒤집어서 그신 대표의 그 유튜브 파괴력이 만만치 않으니까 다 이용해 먹었던 그 김당 정치인이 나와서 그따위로 막 떠들어대. 그러니까 신 대표가 딱 그랬어. 이거는 명예훼손 못 참겠다. 이거 명예훼손이다. 그리고 강신업도 명예훼손 다 고소고발 하겠다는 네. 거야, 이거. 지금 해초에서 뭐 형사고소도 하고, 뭐, 저기 결정금지 가처분, 일단 그게 효력정지 제일 가처분도 중요하고, 들어가고.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신업에는 민형사 다 들어가고, 명예훼손 손배청구 들어가겠다는 거야, 이거. 네. 인격살인했거든, 이거 지금.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저는 가게 된 이유가, 저는 김건희가 너무 당에 깊이 개입하면서 나경원을 날려는 과정에서 네. 전당대회가 엉망이 돼버렸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도권 중심으로 했던 이 당권파, 이 당에 주축되는 사람이 나경원이 날아가면서 이게 안정이 되기는커녕 이제 완전히 개판돼 버렸거든요. 네. 안철수 죽이고 김기현이는 남진 김연경 리스크에 걸려가지고 허우적대지. 이거 누구 책임이냐 하니까 이게 이제 김건희 대통령실 책임을 물은 거야. 일단 이게 너희들 때문에 개판됐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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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좀판좀 정리하겠다.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준석 잘하는 것부터 열받았거든. 그러니까 네. 이준석이나 나경원 다 수도권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유승민도 수도권에서 이렇게 좀 올라왔으니까 친화력 있고, 일단 당선돼야 되니까 유승민, 나경원, 이준석 다 필요한 거야,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수도권이 이제 정진석은 이제 뭐 충청권이니까 해서 얘기를 해서 다시 이준석 데려오자. 선거 치러야 되는데 그 젊은 애들 깔아놓으면 재밌 좋지 않냐 이 네. 얘기에.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이 태극기를 엄청 싫어해요. 수도권 선거 사람들은. 영남권은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그냥 다 같이 날려버리자, 얘들. 그냥 이번 기회에. 그리고 어차피 이제 이준석과 요 수도권 당권파들, 그리고 범 윤석열 라인까지는 다 탄핵 세력인데, 이 사람들만 탄핵 무효 세력이야. 지금 쫓아낸 사람들만. 항상 이 사람들은 불안해해. 그러니까 이게 내가 태극기보를 겨드지라 그러는 건데, 윤석열 세력이 너희들을 뭘로 보겠냐, 이거야. 3년 전만 해도, 태극기 들고, 박근혜 사랑해요, 윤석열 처단합시다, 이랬던 인간들이, 윤석열 만세 부르면은, 윤석열이 너희들을 뭘로 보겠냐, 이거. 사람을 안 그렇죠. 봐요. 아주 우스운 사람들이 그리고, 김상진 어깨 툭툭 치고 가버리세요. 화면을 보니까 지금 진짜로. 안정원이 감옥 가서 30년 받는 이유가 뭐냐는 말이야. 그리고 정광훈 지금 감옥 끌려가는 이유, 애초에 안 믿은 거야, 윤석열은 태극기든 보수들을. 왜? 얘네들은 박근혜 한번 호루라기 보면 또 글로 갈수 있는 놈들이라고 볼거 아닙니까? 배신을 한 번만 합니까? 두 번, 세 번, 네번 하지? 그렇죠. 본인도 많이 봐서 잘 아니, 아시겠죠. 윤석열이가 먹을 거안 주면은, 박근혜가 확 불러서 혹시 영남권에서 한번 영향이 있다? 박근혜 만세 안할 거야, 당신들. 하잖아, 100%. 그래서 그 변절한 기대지들이 탄핵 무효는 꼭 끌고 갔다고요. 계속 박근혜 죄가 없다 떠들어. 그게 위험해. 지금 안 그래도 박근혜가 지금 유영하를 치고 나온다는 소문이 파다하거든, 영남권에서. 그랬을 때 얘네들이 만약에 당권에 올라오면요, 박근혜한테 붙으면 진짜 위험이잖아요. 날려버린 거야, 그냥 탄핵 무효들. 이제 이용해놓고 이용을 먹었으니까. 결국 저는 이 정체성 문제에서 억울하게 생각하죠. 지금 우리 그 보수, 내 동지들이 마찬가지인데 억울해 하지만은 이준석은 탄핵의 1등 공신이야. 이준석은. 그 단식하면서 돌파시켰어요. 당신들은 탄핵 반대했잖아. 그러면 윤석열, 이준석은 탄핵 동지회의 회원이고, 당신들은 탄핵 반대했는데, 이준석보다 당연히 계급이 아래가 맞죠. 그 착각하고 있었던 거지, 자기들이. 우리가 이준석을 몰아내고, 그러니까 대선 때 윤석열한테 몰빵해주고, 그 태극기 이제 정통 보수를 배신하고 윤석열한테 가서 탄성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준석도 쳐주고, 쳐주고. 그다음에 유승민도 그럼 쳐주고, 다 쳐줬죠. 나경원 치고, 나경원 이제, 안철수까지 안철수까지 치는 쳐서 과정에서. 이제 우리 세상이다 윤석열 붙듯했는데, 그 순간 윤석열이 김건희가 너무 또 바로한 거에 대한 견제까지 현재까지 해가지고. 해서 이제 태극기 세력을 이번 기회에 그냥 어차피 날릴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에 날려버리자 해서 결국 지금 당신들이 쳤던 이준석,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다 탄핵 세력이거든요. 당신들이 계급이 제일 바닥이었던 거를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심지어 공동정권이고 인수위원장 안철수도 동급이 아니라고. 어디 유난연대라고 하냐고. 적이라고 해버렸는데, 심지어. 그리고 우리가 난참 순진하다 생각하는데 특히 우리 언론인 말이야, 조갑전 이런 사람들. 아니 인생 헛살았어요. 예를 들면 나만 해도 어떤 미친놈이 변호사 욕을 막 하다가 와가지고 사랑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 경계 안 하냐고. 그 사람들도 너무 고맙게 너무 이상하죠. 너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상하죠. 일단은 직업 막 열심히 하면 놔두겠지만은 당연히 이제 경계하고 필요할 때는 칠수 있는 거지. 어떻게 그 생각을 안 하냐고. 난 보수 언론들은 오늘 정말
이 꼴이 났는데도 또 인선을 찬양하는 언론들이 있더만. 이 상황까지 왔는데도. 아. 이동복 씨라고 있어요. 이동복 씨라고. 이동복 있잖아요. 네, 보수 언론 자기는. 아니, 보수 동지들이 다 날라갔는데도 또 인선을 찬양하는 인간이 있어요. 네. 근데 그나마 지금 조갑질하고 류근일 정도가 좀 뭐 하고 하는데, 정규재 씨가 지금 카톡에서 엄청 까고 있대요. 조갑제도 보수가 반윤으로 돌아섰다라는 뭐 글을 올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조갑제 씨 그 안철수를 지키자 그러는데 아니 신의식이랑 조갑제가 20년 동지인데 자기 후배 동지 날라갔는데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합니까? 그걸 안철수만 편들고 있어 신의식 얘기 안 하고. 아 오히려 그러니까 안철수 편을 들어주면서 아직까지 윤석열의 미련이 많. 근데 지금 안철수도 짓밟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네. 보수는 이 보수의 그 핵심들 날라간 거 플러스 알파 안철수까지 왜 저렇게 짓밟지 납득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왜 저러는 거지 저 사람들이 이제 네. 이러가다가 이제 보수는 그 생각이거든. 일단 총선 때 이겨야 된다 이 생각인데 저래 가지고 총선 이길 수 있을까 해가지고 굉장히 회의감이 가고 있었는데 보수가 확 날라가니까 밑바닥은 지금 완전 보글보글이에요. 그래 그다음에 그 이제 뽑힌 사람들 이제 컷오프는 이제 언제 하는 거예요? 컷오프는 이번 주 금요일인데 금요일이고 그것도 한번 이제 전망 한번 해주세요.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게 자 네. 컷오프는 이제 그 사실은 천안함 들어오기 전에 황교안하고 저 강신업이 역사투자 했거든요. 강신업이 앞서는 여론조사 있었거든요. 근데 강신업이 여론조사에 들어간 게 세 번밖에 없어요. 네. 나는 그것도 웃겨. 강신업만 안 잡아줘 여론조사를 앞서는데 난 그것도 잘못했다고 보는데 어쨌든 천안함이 들어오면서 셋이 중에서 둘이 누가 나겠다 했는데 이제 의미 없어졌고 네. 그냥 천안함, 황교안, 김기현, 안철수가 정해져 버렸어. 안철수가 드랍 안 해버리면 네. 그 상태에서 가는데 지금 안철수에서 하는 거 보면요 중도 하차시키려는 정도의 공격이에요. 아니 지금 종북 세력으로 몰아버리지 않나? 살다 아니 제가 그 종북 세력 포스를 봤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많이 들어갔어요. 미드 어찌 옛날 이제 전통도 저 종북 세력으로 많이 봤잖아요. 사실 저 종북도 아닌데 저는 북한이 비판적인데 네, 종북세력 포스터 보니까요. 나경원, 여러분. 안철수, 나경원. 안철수, 나경원, 이준석, 유승민 들어왔어요. 와! 아니, 우리 종북세력이 언제 이렇게 세력이 컸던 거예요? 아니, 기가 오랬어요, 여러분. 아니, 이 사람들 진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청광세력. 진짜 미친놈들 아닐까? 완전히.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념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네, 네. 안철수가 신영복을 존경한다 얘기했다는데 아니 안철수의 그 과거로 볼 때 신영복 때서 뭐 얼마나 알겠어? 그냥, 야당 대표할 때 가서 그냥 어디 가서 네, 은혜적인 인간 거 아니에요? 뭐 그냥 감옥에서 뭐 꼿꼿했고 뭐 네. 처음처럼 뭐 했고 책이 좋으니까 저 사람이 뭐 감옥에서 해석을 읽었겠나 안철수가? 네. 그것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네. 일반인들이 처음처럼 마시는 사람들이 신영복 그 정도밖에 모를걸요? 네. 그렇게 한 걸 갖고 끄집어서 너 이 새끼 신영복 너 종북이지 이러는데 그래서 윤석열이가 안철수가 신영복 좋아하는 줄 알았으면 단일 안 하겠다? 한국에서요, 신영복 제일 띄운 사람 검색해보세요. 문재인. 10년 내내 신영복을 띄웠는데, 아니, 문재인 밑에서는 검찰총장 어떻게 했나? 그래가지고. 아니, 중앙지검장 됐죠. 검찰총장하고. 좋아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나서 내가 중앙지검장 할 때 내 부하들 다 승진시켜달래서 관제시키고. 문재인 정권 때 국정원에 그 원석 그거 신영복 치료 바꿨고, 막 네. 한두 개가 아니거든? 네. 다 알았을 거 아니야, 윤석열이는. 네. 그 밑에서 어떻게 이랬냐고. 그러니까 진짜. 뭐 지금 이야기되는 얘들에 대해서 다들 각각 느낌이나 평가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 분명한 건 이 윤석열 세력이 너무나 비열하고 배은망덕하고 저질이고 그다음에 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자기 당 사람들을 아니 윤석열 사실 안철수나 이준석이 안 도왔으면 안 됐잖아요. 자기들이 필요해서 손잡은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와서는 뭐 도움 안 됐다 그러는데. 단일해달라고. 아니, 잡지 말던지, 그러면은. 단일해달라고 막 쫓아다녔어요, 당시에. 그래 놓고는 안철수를 종북 세력을 모는데? 아이고, 종북 세력은 근거가, 처음처럼 마시는 사람들 다 신영복 존경한다 그러지. 그거는. 아니, 근데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안철수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인가 할 때 신영복 선생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려 조문 갔나 보죠 그때? 조문 추모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한 또는 조문을 가요. 그러면 상가집 가서 이럽니까? 오늘 배종찬 평론가 방송에서 그런 그분도 중도적인 분이잖아요. 그럼 상가집 가서 욕을 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상가집 가면 당연히 살아계셨을 때 정말 뭐
꼿꼿 하셨고. 아니 그때 내가 그럼 네. 그때 아마 그 보수당은 안 갔나? 갔을 텐데 아마. 재벌 대기업 총수들도 여러 명 왔어요. 왜냐하면 시정욱 선생님 워낙 그 글씨체, 그다음에 가문호토 사색 같은 그다음에 뭐 나무야 나무 이런 건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이제 좌파 운동했던 거 완전 차원이 다른 사람 됐잖아요. 근데 제일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는 그냥 사실 뭐라기 하든 안철수. 아니 안철수는 이념을 공부한 적이 없는 인간이잖아요. 전혀 좌파도 아니고 이념을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인간인데 뭘 실용보기보단 더 웃긴 게 등소평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라는데 안철수는 또 등소평에 대해서 좋은 얘기했나 보지? 아니 등소평이 언제 죽었는데 있잖아. 사상전 하려면 최소한 못했던 건 얘기해야지. 등소평 좋아한다고. 등소평은 서양 자본주의달 사회에서는 중국을 변화시킨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약간 거룩과 촛불하고 좀 하려면 되는 사람을 모태동의 이른바 이 철권 통치를 완화시킨 사람 아니에요. 네. 등소평 좋아한다고 실토하라 그러는데. 중국은 시장 자본, 시장 사회주의로 만든 사람 아닙니까? 흑묘백묘론에 가지고. 그리고 안철수가 등소평 아니면 얼마나 알겠어요? 등소평 공부를 했겠어, 안철수가 그거? 전혀 모르죠. 그냥 좀 뭐 어디 가서 또 뭐 평가 좋으니까 한 말 했나 보지. 그러니까 사상전쟁은 안철수랑 한다는 게. 네. 아, 근데 왜 그럴까요? 도대체 진짜, 자, 이준석 죽이고 유승민 죽이고 나경원 죽이고 이제 안철수까지 죽이려면 정권 인수위원장을 지금 죽이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나서서 이거 누가 시키는 걸까요? 윤석열 아니, 머리는 아닐 것 같은데. 아니 이제는 네. 이제 김건희 발로 이제 사실은 시작이 됐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나경원 죽이면서부터 유승민까지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었어. 어차피 네. 당 떠나는 사람이라 봤기 때문에 네. 나경원 죽이면서 꼬였는데 꼬이는 거를 당권파와 김건희가 막 풀다가 다 날라가서 이제 아니 사상전과 색깔 논쟁하려면 저 태극기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화력이 안 붙는 게 안철수 사상전 종북몰이가 이 퇴역기들이 빠지니까 종북몰이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때리고 있으니까 안 급하고. 그러니까 작전 높네. 작전도 없고 전술도 없고 돌독기 부대가 있어야 되는데 돌독기 부대 그걸 날려버렸으니까 누가 가서 안철수를 때릴 거냐고 종북 문제로 때릴 사람도 없어요 지금.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돌독기 부대. 그냥 안철수는 그냥 협박해가지고 끌어내리고 이제 3월 8일까지 안 갑니다 이거. 예. 지금 이제 이 가처분 신청이 강시업도 들어가 있고. 유여의 쪽 가처분 신청이 위험한 게, 그 뒤에 정준기라는 사람이 있는데. 검사 출신. 검사 출신 정준기인데. 거기도 옛날에 무슨, 그 새누리당 지도부의 뭐, 핵심 간부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핵심이죠. 그 사람이 이제 이, 같은 정치권에 있는 변호사 중에서는 날탕이 많은데, 이 사람 그 변호사 실력은 있어요. 네. 그 가처분 무지하게 잘 받아내는데. 네. 이 사람 100% 이길 자신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건 가처분 거리가 충분하거든. 네. 아무 근거 이유 없이 그냥 돈 받고 난 다음에 날려버렸고, 네. 또 이제 강신업이는 이제 그 협박한 거 사례들 다 조사해가지고, 네. 아예 그냥 효력무효 시켜버리겠다. 근데 여기 대해서 이제 그러면 다음 주 한 금요일날 결정 나올 수가 있는데, 당권파들은 걱정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전당대회가 돼서 가처분 인정되면은 완전 무효가 되거든요? 예. 네. 그런 게 안 할 것 같아. 국힘당 완전히 그냥, 그냥, 개판이 돼버리는 거지. 아니, 그니까, 그러면 걱정을 해야 되는데, 네. 아니, 그러면 그냥 전당대 하지 말지, 뭐. 안 하고, 그냥 정진석으로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아예. 무산시켜서, 요즘 보니까 정진석이 가장 그, 힘든 악담이거든요. 그냥 전당대 안 하면 되지, 뭐. 정진석으로 끌고 가지. 이런 생각한다니까. 김기현도 지금. 이렇게 좀 약해 보이니까. 김기현이가 이제, 여기서 문제가 터진 거거든. 김기현이가 스스로 무너지면서, 또 열도 받고, 야, 그럼 김기현 날려? 그냥 정진석 가자. 이거잖아요 지금. 남진하고 김연경 선수 사진 조작해가지고 완전히 그 범국민적 창피를 샀잖아요. 우세를 샀잖아요. 그래서 전당대회는 더 3월 8일까지 못 갈 것 같다니까요. 중단되고 그냥 정진석으로 갈 것 같아요. 안철수 쫓겨나고. 아무튼 뭐 변 대표님이나 저희들 전망이 다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너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을 기괴한, 괴이한 짓을 하니까 저희의 분석도 좀 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너그러이 봐주시고요. 잠깐 우리 변 대표님 쉬시라고 그러고 신정민님께서 안징을TV 변 대표님 안녕하세요. 자우통하시는 모습 보기 좋고 궁금합니다 하고 와우 슈퍼챗을 5만원이나 쏴주셨고요. 대구집회 오셨던 나광복 선생님 또 슈퍼챗 안징을TV 화이팅 쏴주셨습니다. 우리 뭐 미디어 지는 오늘 시사법격이 없으니까 무려 지금 3,000명 가까이 들어오셨는데 아까 올인방송 조용한 대표님도 들어와 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봐주십니다. 예,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태극기도 들고 촛불도 들고 때로는 고뇌하는 중도 세력도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우리의 애국심과 우리 민중과 국민에 대한 책임감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을 일단 몰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채팅창 보면 계속 걱정하신 분들이 있어요. 좌우중립합작에 대해서. 충분히 그 걱정은 알죠. 제가 왜 그런지 알지만 일단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 몰아낼까지 힘도 합치시고 그동안 서로 안 들어봤잖아요. 사실은 좌는 좌로, 중도는 중도로, 우는 우로만 다녔는데 이렇게 한 자리에 있다 보면 서로 여러 한자리에 있다 보면 서로 역지사지도 해보게 되고 타산지식도 해보게 되고 또 다른 지능 이야기도 들어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마음이 더 열리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들은 또 한번 잘 감안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태극기 쪽에서 견절하지 않은 오피란 리더들이 중심으로 네. 미디어치 세력이 중심으로 거쳤는데 전 이번 기회 이제 태극기 본진이에요. 신의식 강정방으로는 네. 여기가 이제 이 유선호 퇴진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점점. 그렇죠. 지금 그분들이 페이스북이나 입장 뭐 유튜브 보면 뭐 욕을 엄청나게 한다면서요 지금. 지금 이제 그거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윤석열까지는 거론 안 하는데 네. 윤석열 빼고 다 따. 아직도 윤석열을 아직은 윤석열은 이제 윤석열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관심배를 들여야겠다 해가지고 다 까는데 윤석열만 네.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배우가 결국 책임자가 윤석열이라는 걸 이분들이 모르진 않아요. 네. 그리고 제가 통화를 계속 하고 있거든. 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정리가 안 되고 뭐 이러면요. 당연히 저는 이분들 원래부터 탄핵무효 운동했고 네. 그리고 박근혜라는 사람이 언제 움직일지 모르고 네. 그런 과정에서 머지않아 한두 달 안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전광훈 구속이 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데 네. 그럼 전광훈 감옥 가면 윤석열하고 싸워야 돼요. 누구랑 싸울 겁니까? 감옥에서 문재인하고 싸울 거야? 지금 안정머리가 감옥에서 문재인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아니 이재명 문제를 싸우고 있는데 아무 울림이 없잖아 이러니까 아니 질 구족시킨 건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 이원석 검찰총장하고 윤석열 대통령 치한데 이재명하고 문제는 고발인이고 피해자 네. 근데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이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집시법 위반 같은 경우 그것 원래부터 윤석열이가 구속당했다 풀려난 사람이거든요. 그걸로 또 구속되면은 싸움 상대는 윤석열이 될 수밖에 없고 딴 사람하고 싸워봐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전광훈의 그 성격 봤을 때 옥중에서 아마 선언하고 뭐 신의식 대표 등등이 다른 길이 없어요. 이제는 윤석열 싸워서 끌어내린 다음에 보수세판짜기 말고는 본인들의 최소한 인격에 대한 명예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딴 걸 떠나서. 사람 치고 못 받았다니까 지금 어제 오늘.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밴드페인 분석이 약간만 보태면 여러분 인간적 도리라는 게 있지 않나요? 이러면 보수가 힘들었을 때, 그 다음에 대선 때, 그 다음에 이준석을 몰아내는 국면, 나경원을 짓밟는 국면에서 정말 아까 언급한 그 신의 안수나 신의 대표나 강신업 변호사나 본인들이 얼마나 많이 활용하고 악용을 했어요. 그럼 최소한 일단 그동안 수고했습니다면서 일단 후보 자격이 있습니다 한 다음에 정부 담당 얼마 컷오프해서 여론조사 낮아서 떨어뜨렸다면 되잖아요. 근데 야 어떻게 이렇게 토사구품이란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설명 안 돼요. 너무 비열하고 너무 배은망덕하고 정치권에서 저 정도로 충성했으면 자리를 갖다 줘도 부족한데 네. 자기들이 그 당원들 힘으로 올라가겠다는 자격을 박탈했다는 거는 당원 자격이 있는데 출마권 박탈했다는 얘기는 인간이야라는 얘기거든요. 네. 너희는 인간이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안철수 공동정권 그다음에 정권 인수위원장도 급이 다르다. 그다음에 적이라면서요. 생각이 다른 걸 떠나가지고 적이다란 표현도 해버렸잖아요. 아니, 나 진짜 그거 정말 묻고 싶은 게 윤석열의 네. 그 윤핵관들에서 신의식이 적입니까 당신들의? 당원권에 있는 당연한 참정권을 빼앗아 버렸는데 네. 기본권 뺏은 거 아닙니까? 그럼 신의식이 당신들 적이냐고. 네. 아니 그렇게 신의식에 그렇게 출연하고 도와달라고 전화 오른다면서요? 했다면서? 그 전광훈 지금 전광훈이면 전광훈은 저 진짜 매주 어쨌든 자기 돈 들여서 그 집회해서 씨 그 촛불 집회 방해하려고 얼마나 날쪘어요? 예. 야. 아주 괴로울 정도죠. 정말 날마다 한 사람도 별로 안 되는데 저희한테 스피커 쏴가지고 그냥 귀청이 터질 것 같아요. 정광훈 씨 때문에. 그 대가가 정광훈 미는 신의식 강신업 날라가고 자기 감옥 가고 네.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그리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당신들한테 이꼴 난다고 100%. 아까 말했듯이 본인들은 변절을 한 거예요. 부정하고 싶어도. 그리고 윤석열이가 당신들을 변절자로 본다고. 그럼 변절자의 체온은 이거밖에 안 되거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세요, 원위치로. 네. 그, 이제, 댓글 중에, 이제, 뭐 몇 분, 그 다음에, 이제, 평론가나 매불쇼의 최욱 MC 같은 경우, 강신업 떨어졌다. 베네피트 예측이 틀렸다라고, 이제, 지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요건 제가 먼저, 저도 그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봤거든요. 근데 일단, 강신업이 느닷없이,
박영수와 판검사를 치겠다. 요건 아무리 김건희가 밀었어도 윤핵관, 검핵관이 도저히 자기 범죄 공동체이고 자기를 키워준 사람인데 치겠다? 그러면 아마 김건희한테 양해를 구해서라도 몰아내지 않았을 거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게다가 김건희가 무리해서 나경원을 짓밟는 바람에 국민의힘이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안철수가 급부상해갖고 김건희 뭐 2대1로 지는 스코어까지 나오니까, 이러면 김건희도 너무, 김건희 세력 너무 나대지 말라고 약간 이렇게 그러더라도 쪽당하는 과정에서 강실업까지 정리했다 이런 해석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라고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인정하자면 틀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아주 저희가 옛날에 근거 없는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때 분명히 이거는 강신업의 그 컨텐츠, 네. 그냥 사법개혁이랑 여의도개혁을 하겠다는 컨텐츠하고 전광훈의 조직력이 결합되면은 여론조사 볼 때 컷오프는 통과될 것 같고, 그리고 9번의 합동연설회와 5번의 TV토론에서 안철수와 김기현이 워낙 말빨이 약하니까, 천하랑까지 들어온다 그러면은 천하랑 강신욱이 주도할 거란 말이에요, 이 판에. 그랬을 때 김기현이 정도는 흔들어서 크게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김건희 도움 없이도 강신욱과 정강신만 가지고 충분히 도전할 만을 하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그리고 그게 위협이 되니까 날려버린 거죠. 만약에 아무것도 아니면 놔두면 되는 거야, 저 사람들. 자동 걸러지게. 그렇죠. 신혜식도 마찬가지고 위협되니까 날려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강신업하고 신혜식은 여론조사 보면 분명히 약간, 이것은 객관적 분석입니다, 여러분. 제가 도시 하나로서 앞서고 있었거든요. 최소한 컷오프 때 떨어뜨리는 건 몰라도 이번 떨어뜨릴 일이 아니라 떨어뜨린 건 이 사람들이 윤석열, 한동훈이나 검판사의 조작, 그다음에 사건 증거 이런 정치 공작 에 대해서 비교적 잘 알고 문제 제기를 터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실제 저하고 관계나 박근혜 관계로 봤을 때 솔직히 이제 얘기하면 신혜식 대표 저한테 최고위원 되면 태블릿 터뜨리겠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다분한 세력이거든. 태극기 세력. 그러니까 태극기 세력은 태극기 들고 탄핵무했던 원죄가 있어서 윤석열 권에서 못해 먹는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어 윤석열 세력은 태극기를. 언제 칠 줄 알고 이런 애들이. 그렇게 정리된 거니까 이제 딴 데 갈 데 없이 우리가 그래도 이제 이 좌우 합작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로 들어와서 이렇게 흔들면 될 거 아니냐. 그러시죠. 뭐 옛날에 굉장히 뭐 저도 비판 많이 하신 분들인데 일단 오셔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은 일단 정리를 하시죠. 그 다음에 또 선의 경쟁하고 싸우더라도 저희가요 매너 지키면서 논쟁하면 되잖아요. 일단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은 기본적인 매너가 없잖아요. 어디서 급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급 떨어지고 가장 비호감 많은 정치인 1, 2등이 지금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아닌가요? 한동훈 그 국회에서 하는지 또 보셨죠? 근데 한 말씀, 한동훈 한마디 해주세요. 부들부들. 국회에서 또 부들부들 하대요. 민주당 사람들에게 진짜 내가 그 원래부터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을 치려면은 한동훈, 윤석열이 저지른 과거의 불법 수사를 끌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급적 보수적 수사를.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수사를 끌고 나와야 되는데 이명박 박근혜 수사를 이번에 끌고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남자 의원 누군지 모르겠어요. 천문 의원인데 야, 너 한동훈이 너 윤석열이 그 당시에 특검 때 왜 노무현 BBK 특검 때 너 왜 이명박이 다 쓸 거 아니라 그래서 이명박에게 면죄부 주고 그렇죠. 너 윤석열이 그걸로 올라가지 않았냐. 근데 12년 뒤에 왜 문재인 때는 이명박이가 디스크 맞다, 다스 맞다 구속시켰냐니까 한동훈이가 증언이 바뀌었습니다. 증언이 바뀌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이 조작 검사들은 조작의 1차가 진술 조작이거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두들겨 패던지 해가지고 말을 바꿔내는 건데. 박성준 의원이 이야기했다. 박성준인가요? 네. 캐티 지금 그 주지 박성준 의원. 거기서 살짝 또 넘어갔는데 그걸 잡아쳐가지고 야 지금 성남FC도 그럼 증언 바뀐 거 아니냐 그러면은 또 야 니네들 만약에 정권 물러나고 다음에 또 수하면은 니네 또 증언 바뀌면은 또 다 무효가 되겠네. 그 과거를 쳤을 때 한동훈이가 농담 따먹기 못하더라고요. 딴 건 다 농담 따기 넘어가는데 그 얘기했을 때 김건희 이야기할 때도 바짝 긴장하던데요. 그 도이치모터스 수사 자꾸 그 뭐 문재인 정권 다 털었다 그러는데 아니 그게 도이치모터스의 시작이 뭔데 경찰의 보고서가 왔는데 검찰 세력이 윤석열 때문에 봐줬다가 윤석열이가 중앙지검장 그렇죠. 검찰총장 때 수사 안 하다가 다 물러나서 수사했는데 그땐 대선 기간인데 수사를 똑바로 못했지 당연히. 그리고 이 윤석열 한동훈이 얼마나 비열하냐면 여러분 이성윤이 중앙지검장 때 탈탈 털었다고 이야기를 자꾸 해요. 근데 팩트체크를 해드릴게요. 이성윤하고 중앙지검 차장 몇 명이 반윤 반한동훈이었던 거 맞아요. 바꾸긴 했어요. 겨우. 뒤늦게. 근데 이미 당시에
윤석열을 따르거나 윤석열 핵심 세력들이 부장검사나 일선검사 너무 많아가지고요. 한 80% 정도가 윤석열 편들면서 맨날 막 연판장 돌리고 그럴 때 아닙니까? 나경원 수사나 김건희 수사는 아예 안 했어요. 제대로. 근데 탈탈 털었대. 그렇게 아니 그 제대로 지가 알면서 그런 거짓말이에요. 특검하면 되겠네. 네. 어, 탈탈 털었는데 안 나왔으면 특검하면 되겠네. 그럼 특검에도 안 나올 거 아니냐. 네. 어. 한동훈이 그 논리면은 특검을 반대하는 논리는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어. 탈탈 털 적도 네. 없고. 네. 그리고 이번에 고민정이 약간 겁만 준 것 같은데 아무리 네. 봐도 어 본 것 같아. 태블릿 관련 알고 질문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이 제일 겁먹고 있는 게 특검 때 너 뭐 있냐 그러는데 먼저 고민정이 틀리면 저도 고소하세요 얘기하고 네. 이건 맨날 내가 하는 얘기인데 네. 어? 어? 고소하라고 자기도 하고 네. 특검 때 당신 뭐 했냐고 했더니 네. 삼성 수사했습니다 네. 거기서 삼성 뇌물죄 수사합니까 해가지고 사실 이제 한동훈이가 네. 이 수사한 게 이 삼성 뇌물죄 중에서도 승마인데 네. 사실 조국 딸하고 이제 이 정유라가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네. 조국 딸에게 준 장학금을 뇌물죄로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요 기본으로 그 했어요 실제로 뇌물죄로 그래서 사실은 한동훈과 윤석열이가 바로 이 장시호 통해서 수사한 게 정유라가 독일에서 탄 말 세 마리를 박근혜가 받은 뇌물죄로 집어 씌웠거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저 딸이 받은 거라 그런데 이건 정유라가 독일인지도 모르는데 그 짓거리 했거든. 그거 약간 얘기를 꺼낼 것 같으니까 애가 그냥 눈이 돌. 만약에 고민정 씨가 거기서 정유라가 탄 말이 왜 박근혜 뇌물 이렇게 하고 조국 딸을 연결시켰잖아요. 한동훈이 이거 말도 못했을 거고 거기서 내가 이제 야 다음번에 할 수 있겠다 싶은 게 당신 그 장시호 태블릿도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요거 물었을 때 한동훈은 그냥 쓰러질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김건희랑 이렇게 카톡 많이 하니까 그때도 바짝 긴장하래요. 뭐 사이 좋아요, 사이 안 좋아 이런 말도 안 하고 뭐 그냥 얼버무리고 그 다음에 자꾸 수사 물어보니까 느닷없이 제가 그러면 이재명 수사에 대해서도 꼬치꼬치 언급할까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청 의원이 야 아주까리 기름 깐죽대지 막 그래버리고 있는데 아니 그때도 피식피식 웃으면 그만하니까 근데 아니 날마다 이재명 수사에 대해서 지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뭐 향토비리다 토착비리다 뭐 죄가 심각하다 이야기해놓고 국회에서 물어보니까 지난 어쨌든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관련해 물어보니까 자기가 잘 모른다 일일이 언급하면 안 된다 이래요 이자가 그러니까 한동훈의 이미 약점은 다 드러났어요 아, 어디 공격하면은 입도 못 벌리고 어딜 하면 까불들이 나와서 내가 매무실에서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최우기가 자 그러면 제가 한동훈한테 공문 보낸 게 두 장 있으니까 태훈 주작대에서 그러면 국회의원 보러 한번 질의를 해보자 해서 김남구한테 한번 시켜보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김남구 말고 좀 센 사람 없나 또 역습당 하면 안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대정부 질문이나 법사위 상임위에서 어쨌든 변 대표님 책도 화제가 됐고 사실 진보 개혁 중에서도 많이 사가고 계시잖아요 우리 촛불집회에서 변희 대표님 책 많이 사가요. 촛불 시민들께서. 그 내용을 100% 다 공감하시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 자연스럽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예를 들면 태블릿 PC2 같은 경우는 장시호가 임의로 제출했다는 한동훈하고 친하다는 장시호. 그건 진짜 물어볼 만 하거든요. 물어볼 만 해요. 그리고 그건... 제가 공문을 썼기 때문에 한동훈한테 법무장관의 공문서 공문을 처리했어. 대검찰청에. 그러면은 저 김남국 정도가 내가 공문 줄 테니까 공문 보고 이거 변희재 당신이 조작했다고 공문 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 그리고 아니면 허위사실로 고발하자 이렇게 식으로 던졌을 때 저는 속수무책으로 봐야 한다고 입장 그 의원님들이 질문 자체를 지금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 박근혜 그러니까 정 제가 예를 들면 이러면 박근혜 최순실 뭐 국정농단이나 탄핵이나 퇴진은 이미 역사평가 끝났으니까 사법평가도 난 그걸 묻는 건 아니다 다만, 뭐, 그 사람들이 제가 뭐, 이제, 뭐, 수십 가지가 나와 있었잖아요, 당시에. 그 중에 내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 한두 개를 발견했다, 일단. 장시호 PC 최준가 맞냐, 진짜로. 그거. 너. 그렇게만 물어봤어. 아니, 그거만 물으면 돼요. 제가 지금 요령을 드리는 거니까. 범민주개혁 진영에서는 지금 이걸 너무 따지면 탄핵이나 퇴진에 대해서까지 문제 삼는 거로 비춰질까봐 조심스러워 하세요. 그 충분히 저도 이해하죠. 제가 박근혜 퇴진 행동 대변인이었잖아요, 여러분. 상임 운영이요. 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날마다 걱정하고 조심스러운데, 저도. 근데, 아니, 그 중에 분명히 태블릿 PC1에도 문제였지만, 태블릿 PC2는 진짜 윤석열 한동훈이 수사한 건데, 너무 이상하거든요. 안 해도 되는 짓이거든요. 물어보면 되잖아요. 김용민 목사님 이야기 잘하잖아요. 우리가 탄핵 퇴진 촉구했을 때, 누가 태블릿 PC2 조작해서 해라 그랬냐. 그거 말고도 얼마나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남의 죄를 물을 때 없는 증거까지 조작할 필요는 없다라고 우리는
우리는 양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하고 저도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법사위한테는 제가 그 책을 다 보냈어요. 법사위원들한테는 다 보냈기 때문에 한번 나는 고민정 의원은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질문 자체가 충분히 압박을 줄 만큼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우리 지금 마티마틴 이제 끝내야 되냐. 베니 대표님 그 8시에 또 스포츠춘추 가셔야 되니까 이제 끝낼게요. 봐. 근데 우리 미디어티에 정말 많이 지금 돌아와 계신 2,000명 시민 들어온 마티마틴, 2,000명이한테 벌써 3,000명 가까이 들어오셨어요. 너무, 마티마티님이 5만원 슈퍼챗 쏘시면서 윤석열 열성 지지한 우리 형제들. 최근 나경원 한다는 짓 보고 윤석열 지지가 약간 흔들린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진짜 이해 안 되거든요. 이 자들 하는 짓이. 변대빈 책 네 권 사서 각각 나눠줬어요. 이 책 보고 윤석열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으면 합니다. 변희재, 안진걸, 임생, 김웅 네 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 맞아요. 제가 뭐, 진보진영으로서 제가 감히 함부로 조언을 못 드리겠지만, 아니, 이준석, 유승민 짓밟는 것도 이건 인간적으로 할 짓이 아닌데, 나경원 짓밟는 거 보면서 나경원 전문가인 저까지, 야, 이건 진짜 도저히 인간이라면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 나경원한테 가갖고 도와달라는 거 보셨죠, 또? 두들겨 패서, 나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너 나와, 웃어. 너 문제 없지? 야, 이질거리나 돼? 초선들 찾아가가지고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고. 이질거리하고 있더라고. 존경한다 그러고. 와, 이거 인간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진보 중도 보수 따라하세요. 일단 인간부터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조만간 저것도 또 신의식 찾아와서 또 도와달라 그럴 거야, 아마. 신의식 추천시켜달라 그러고 아마 또 그럴 겁니다, 아마. 와, 진짜. 자, 변대표님 이제 가셔야 되니까 이거 산삼순배 이거 진짜 몸에 너무 좋습니다. 변대표님 이거 드시면 8시 방송 저녁 안 드시고도 버틸 수가 있어요. 이제 8시에 이 9시 끝나면 제가 밥 사주려고. 변대표 힘드시니까 지금. 그러면 네. 그거 드시고 네. 이제 변대표님 가셔야 되니까 30초 광고 나가나요? 네, 30초 광고를 3개를 연달아 틀 거예요. 아, 뭐가 그 있죠? 순간에 이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변대표님 보내드리고 네네네. 그다음에 그 연기버섯 광고 네. 좀 하고 네. 미디어체 여러분 앞으로 3분만 더 할 테니까 그래도 의리상 봐주세요. 변대표님 보내드리더라도. 예, 네, 저 네. 박동일 인사하시고 예. 미디어치 TV나 박동일 춘추 전국시대에서 다 볼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채널에서 있으면 됩니다. 예, 네, 변대표님하고 저희는 목요일 서울의 소리에서 만나고 2월 18일 청지증 집회에서 변대표님 출판 기념일까지 합니다. 야외에서 촛불 집회 이후에요. 2월 18일 날, 예, 네. 자 변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고요, 여러분. 오늘은 변 대표님이 국민의힘 당대표 최근 생각 하실 말씀 많아서 그 충분히 시간을 제가 드렸어요. 자, 우리 버섯. 아니요. 우선 일단 사냥삼순백 영상, 네. 마이보험 체크 영상, 헬스리필 네. 영상을 쭉 연달아 보시고 네, 1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분 30초만 1분 30초만 보시고 3분만 더 할게요, 여러분. 네. 전하,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다 담았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꼬지에서 자란 시중 산양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아서 먹게.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예, 여러분 배 대표님은 늦지 않게 제가 잘 보내드렸고요. 또 힘내시라고 이 버섯 힘찬 하루 녹각 영지 진액을 드시게 하고 그 다음에 산삼순백까지 드시게 해서 보내드렸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오늘 변희 대표님 팬이자 또 매불쇼 애청자 그리고 우리 안진걸 팀까지 좋아하시는 경북에서 영지 버섯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 농부. 서종문 선생님 오셨습니다. 인사 좀 하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지금 이, 요 농사를 짓고 계시는 거죠. 이게 아. 지금 영지, 요, 요건 여러분 광고를 떠나서 이런 식품이 있다는 거 한 번만 들어보세요.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아, 그리고 이거, 이렇게 기르나요, 진짜로? 예, 이거는 이제 녹각 영지버섯이라고 합니다. 녹각은 사슴뿔이란 뜻인데. 예, 맞습니다. 사슴뿔 모양이란 거죠? 예, 예,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영지버섯과 다르게 이게 영지버섯보다 조금 더 높은 그 면역력을 더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아, 면역력이 더 좋다. 예, 건강에 더 좋은 거네요. 예. 건강에 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을 그래서 진액으로 만드는 거죠? 예, 이거를 드시기 편하게 예. 이렇게 간편하게 만드는 거죠. 아까 변 대표님 드시고 예. 칭찬하고 하셨어요. 확 뜬다. 예, 뭔가 힘이 확 나는 것 같다. 네, 원래 절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아, 맞습니다. 근데 되게 좋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갖고 자 예. 지금 이제 이 어떻게 팔고 있어요? 일단은 효능이 뭐가 좋아요? 효능. 효능은 뭐 이게 영지버섯 자체가 너무 좋지만 특히 녹강 영지버섯은 면역력이 진짜 좋은데 요거 같은 경우는 다른 거는 잘 모르겠지만 감기에는 확실히 안 걸리신다고. 면역력도 좋고 예, 평소에 감기 몸살에 거의 안 걸린다. 예. 확실히 그런 면역력이 확실히 좋다고는 합니다. 일반적으로도 버섯이 몸에 좋지 않아 좋다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버섯 중에 최고 좋습니다. 버섯 중에 버섯이 몸에 좋는 그 중에 영지버섯이 좋고 영지버섯 중에도 사슴뿔 모양한 녹각 영지버섯. 네, 실제로 검색해 보면 네. 그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네, 녹각 영지버섯이 나와 있다.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길러요 진짜로 여러분 진짜 광고를 따라서 한번 봐보세요. 너무 재밌잖아요. 모양도 예쁘고 진짜 사슴뿔 모양인데 진짜 이렇게 그러세요? 뭐, 네,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일종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네. 안에 톱밥인가요? 톱밥 흙인가요? 예. 톱밥 위에 종균을 넣어서 버섯 종균을 넣어서 예, 그렇게 자라나고 요거까지 나오는데 한 4개월 걸립니다. 아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면 예. 요거까지 이렇게 크는데 4개월. 예. 그럼 이제 물도 안 주고 이렇게만 이게 물 대신 수분을 그러니까 아, 안개 분무게처럼 이미 이 안에 예. 수분이 들어있다는 아, 거죠. 네. 가습기처럼. 가습기처럼 먹고 자는 건데. 근데 이렇게 비닐에 싸져 있어요 원래? 예. 그럼 아 온 그 주변의 가습기 이 식물이 예, 예, 가습기를 예, 예, 먹고 예, 예, 예. 자 얼마예요 가격은 이거는 이렇게 한 박스에 온라인에 이게 총 30포 들어있는데 30포에 얼마 네이버에 네. 47,000원 47,000원 예. 난 미디어워치나 안중근 TV 우이종 TV 인사이트 TV 애청자들은 약간 할인이 있나요? 예 할인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요? 그럼 문의 좀 주시면 할인 아 문의가 되면 네. 자 미디어워치 안중근 TV 우이종 TV 인사이트 TV 애청자다라고 하면 10%? 20%? 예. 얼마 할인? 배송비 정도. 배송비 할인? 예. 그러면 10%. 아, 배송비 할인이니까 10% 할인이면 된답니다. 근데, 진짜 먹어본 사람들이 지금 평가 매우 좋습니다. 아, 사진도 나오네요. 진짜로 이렇게 기르네요. 아, 예, 저렇게. 굉장한 정성이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리고 네. 요거까지 만드는 농가가 별로 없는데, 저는 요거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야, 좋습니다. 상식적으로 녹각 영지 버섯이란 게 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통 청년들이 요즘 농사 안 짓는데 어떻게 농사에 뛰어들었어요? 예. 그래도 잠깐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요거를 한 지가 한 6년 정도 됐는데 6년. 네 그 전에 2년 정도 배웠고 버섯을 배워보니까는 아 이거 진짜 어떤 게 건강에 제일 좋을까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표고버섯도 있지만은 네. 영지 버섯을 한번 키워보자 해가지고. 네. 요게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블루오션인 게 관상용으로도 좋고 아 이거 진짜 저 이건 화분으로 둬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직접 네. 그러니까 가정에서 키워서 이거를 뭐 화분처럼 키워도 되고 키워서 한 번씩 따먹어도 돼요? 네. 따먹고 또 자라나나요? 또 버섯이 나나요? 환경만 맞춰주면 자라납니다. 아 먹은 다음에도 또? 네. 야. 근데 이게 거짓말 안 하고 네. 이게 구멍 이게 환경만 맞춰주면 네. 2년까지 자랍니다. 2년 동안. 네, 그 대신 여기에선 안 나고 이 여기에 구멍을 내주면 네. 아, 이런 데 여기에 그렇죠. 그건 나중에 한번 또 우리가 자세히 예, 예, 이야기하는 예. 거로 하고. 예. 그러니까 관상용과 식용용으로 동시에도 재배 가능하다. 예, 건강에도 너무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파세요. 이렇게도? 요렇게는 계획 중입니다. 아, 이제 앞으로 예. 예, 여러분 뭐 꼭 강호를 떠나서 오늘 상식적으로 녹각 영지버섯이라는 게 있고 그것을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청년인데 6년 전에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업을 위해서 뛰어든 이런 청년 농부가 있다. 예. 그리고 이 청년 농부가 경상북도 상주에서 예. 우리 변희 대표님과 매불쇼와 안녕 TV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윤석열 김건희 정권도 비판도 하면서 네. 아 이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서정문 대표님 회사 이름은 뭐예요?
상호명은 여기. 잠깐만 이러면. 햇살 남은 버섯농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리 때문에 나와 계신 분들도 힘드실 수 있으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햇살 남은 버섯농은 포탈 치면 다 나오는 거죠 이것도? 예,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4만 30%에 예, 30총 할인. 예, 10% 할인. 47,000원. 예. 배송비 무료. 예. 그러면 30%니까 한 포에 한 1,000원 조금 넘는. 예.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여러분 1,000원 이상의 가치는 하는 것 같아요. 느낌 매우 좋아요. 우리가 막 커피 막 5,000원, 6,000원, 7,000원까지 먹는데 차라리 이걸 먹어도 좋을 것 같고, 물론 커피랑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다음에 편의점 가서 무슨 음료수 하나 먹어도 예. 목마르고 막 그럴 때 예. 요즘 막 1,000원, 2,000원 하잖아요 음료수 하나도. 예, 근데 이게 1,000원 조금 더 나가니까 요걸 또 이렇게 시원하게 먹나요? 얼음에 타도 드셔도 되고 이게 조금 진하다 싶으면 예. 아이들한테는 이제 물에 희석해서 드셔도 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예. 자 마지막으로 10% 할인이에요? 배송비 무료예요? 배송비는 원래 무료입니다. 아, 그래요? 아,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자, 안진걸 TV, 우유종 TV, 인사이트 TV, 미디어치, 그럼 어디다 주문하면 돼요? 제가 지금 네, 문자 제가 지금 미디어워치랑 안진걸 TV에는 댓글로 햇살 담은 버섯 농원 010-3094-0731 이렇게 핸드폰 번호 올려드렸고요. 네. 네이버로 만약에 이렇게 조금 사신다고 하면은 주소까지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10% 할인은 이제 핸드폰 번호로 연락해주신 분들만 그렇죠. 들어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야지. 그러니까 핸드폰은 네이버에도 떠 있나요? 아, 예, 다 떠 있습니다. 아, 자 포탈에 햇살 담은 버섯 농원 또는 힘찬 하루 녹각 영지 진행을 치시면 사장님 전화번호가 있답니다. 거기다가 안디얼 TV, 우정 TV, 인사이트 TV, 미디어 치라 그러면 배송비 무료 10% 할인입니다. 뭐 두 개, 세 개 사면 약간 더 할인 있나요? 아, 예, 그렇게 더 할인이 그렇게 프로그램 들어가 있어요. 아, 들어가 있고 예.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 또 10% 할인이네 만약에 세 박스요. 아, 예, 예. 좋습니다. 요걸 팔아야지 또 농사를 질 수가 있답니다. 이 버섯 농사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간대요 초기에. 그러니까 한번 많이들 적극적으로 오늘 우리 일종의 중소기업가이자 청년 농부를 응원하는 방송이기도 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 자, 벌써 시간이 7시 15분이나 됐습니다. 의리 때문에, 일제 미디어치 우리 애청자님들, 사실 나가서 다른 방송도 보고 또 식사도 하시고 그랬는데, 무려 2,000명이나 남아 계셨습니다. 밴드님 안 계신데도 정말 고맙고요. 세상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든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먼저 인간에 대한 예의와 최소한의 의리, 도리는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또 제가 그걸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 안진걸 TV, 우유종 TV, 인사이트 TV, 미오치 방송 고생 공동방송 마무리하고요. 내일 목요일 날 아침에 소리소리에서 베네드피님하고 저는 안변의 토크로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안진걸 TV, 우유종 TV는 내일 저녁에 한기 새로운 소통 연구소장과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방송도 진행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촛불집회도 있습니다. 2월 18일은 대규모 전국 총집중 촛불집회인데 그날은 미디어치도 부스로 참여하고 변 대표님은 집회하고 행진할 때 남아있거든요. 사람들이 한 수백 명 정도가요. 그래서 이번 책 신간 북 야외 북 콘서트를 간단하게 해서 책도 알리고 의미도 널리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방송 마무리했습니다. 평디PD님 평디PD님 공지사항. 네. 그 저한테 지금 이렇게 문의가 많이 오세요. 변 대표님 책을 샀는데 변 대표님 사인을 받고 싶다. 그래서 촛불 행동 나오실 때 집회 나오실 때 전국 집회 때는 변 대표님 부스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 만약에 제 핸드폰 번호가 유튜브에 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제가 이제 모시고 가서 이제 변 대표님 사인을 받을 수 있도록.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2월 그래서, 18일 총집중 집회할 때 네. 서울의 소리 부스 옆에 항상 미디어치 부스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서울의 소리 부스 옆에 미디어치 부스. 그날은 야외 출판 기념회도 합니다. 그러니까 2월 18일 집회도 오시고 변 대표님도 만나러 오시고 사인도 받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안소양님이랑 임세윤 대변인이랑 사진도 같이 찍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연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못 찾으시면 예. 잘 찾으시면 연락 안 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힘찬 하루 녹각 영지진액 많이 주문해 주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